축구와 맞붙습니다. 2022 K3 리그 12라운드 대전항구철도 축구단과 시흥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대전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백현기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총공사호의 경기와 총 세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경기는 박찬빈, 김진수 그리고 이준용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박준영, 이승현, 김상균, 전효석, 이동희, 황신중, 임정빈, 국현우, 강신양, 김도엽 선수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 같은 경우 오랜만에 선발 복귀를 한 이준용 선수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 색상 유니폼이 대전항구철도, 화면 오른쪽에 하얀 색상 유니폼이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다시 한번 안상민, 수비 두 명 사이 많은데요. 네. 박스 안쪽에서 벗어나는 시흥. 바로 역습 전개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시흥이 찬스입니다. 반대쪽 선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강신양이 돌파.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강신양 선수가 분명히 안쪽으로 침투하는 동료를 봤을 거거든요. 네. 하지만 약간은 욕심을 부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반대쪽에선 국현호 선수의 돌파가 있었는데 그대로 한번 오른발 마무리 시도해봤었던 강신양. 첫 번째 슈팅은 아쉬운 차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경기 양상입니다. 박요한의 스로인. 박스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헤드 뒤로 올랐는데요. 네. 골대 맞고 나가는 공. 아, 지금 문스로인이 한 번에 방찬준 선수 앞쪽까지 전달이 됐고요. 방찬준 선수가 쉽지 않은 밸런스에서도 어쨌든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기습적인 스로인이었기 때문에 수비가 대비하기 약간 아쉬웠었고 방금은 네. 또 수비 맞고 물전된 공이 골대 맞고 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크로스는 힘이 그런데 연결은 됐고요. 짧은 패스 이어나가는 과정 접었고 오른발 김덕수 골키퍼가 아슬아슬하게 잡아냅니다. 자, 지금 완전히 대전항구철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시흥시민축구단의 수비를 흔들어내고 있는데 이준용의 접는 과정이 아주 날카로웠었고 네. 이 컷백 수비가 놓친 것을 이 방찬준이 다시 한번 노려봤는데 골키퍼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안내줬습니다. 이준용 수비 앞에 두고 후방 박요한에게 크로스 반대쪽 빨아봤는데요. 네. 머리 닿은 공이 제대로 임팩트에 실리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측면 쪽에서 볼을 잡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대전항구철도고요. 지금도 박요한 선수의 크로스 오늘 오른발 감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관표 선수의 헤더까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이관표 선수 머리 쪽으로 배송이 에너지 레벨을 어쨌든 90분 내내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체력 안배는 분명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시흥의 공격 그대로 왼발 슈팅인데요. 골대 살짝 위쪽으로 갑니다. 또 한 차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었던 시흥시민. 지금도 국현우 선수가 왼발 각도를 열자마자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고요. 공간이 나오자마자 기습적인 중거리를 시도해봤던 국현우 자신의 헤더. 지금도 시흥의 압박 통했어요. 수로 패스 쪽인데요. 임정빈 네. 나가는 과정 터치가 약간 수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도 임정빈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비 커버가 워낙에 빨랐기 때문에 일단 아쉬운 찬스를 흘려보냅니다. 이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네. 임정빈의 첫 번째 터치도 괜찮았는데 이 박요한의 방해를 약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박요한 선수가 골대 굉장히 거센 오늘 경기. 아, 좋아요. 패스 잘 연결됐어요. 시흥의 공격 이승현이 오버래핑 나가봅니다. 중앙 쪽 반대편까지 연결될까요? 임정빈 오른쪽 공간 내줬고요. 네. 옆구멍으로 때립니다. 아, 지금은 이 완벽한 시흥시민의 작품이 한 차례 만들어질 뻔한 상황이었고요. 이승현 선수까지 공격 쪽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전항구철도 수비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반대편까지 유리하게 전달이 됐던 상황 마지막 순간에 이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정민의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았었고 네. 국현우에게 내주는 과정도 좋았고 국현우의 슈팅도 상하게 못 이겨서 뒤로 한 차례 무릅니다. 하지만 이 패스 연결이 됐고요. 김진수 크로스 시도인데요. 반대쪽인데요. 수비 맞고 걸리면서 수비가 클리어링 갑니다. 했던 대전의 로빙 패스였는데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네, 앞선 장면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이준용 선수가 오른발에까지 얻는 데는 성공을 했었는데 이 수비가 또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준용 선수가 날카로운 장면을 일단 공을 돌립니다. 이관표가 뺏기지 않고 소유해냈습니다. 돌파 시도 그대로 왼발 슈팅인데요.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굉장히 좋은 시도였죠. 패스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변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순간적으로 열린 타이밍에서 중거리 슈팅까지 연결해 봤던 박찬빈 선수였습니다. 수비 한 명을 제쳐내고 공간이 열리자마자 바로 특갈같이 슈팅. 채는 굉장히 많이 나올 공산이 커요. 네. 따라서 얼마나 이 순간적인 정확도가 네, 빠르게 또 전개가 될 수 있을지가 중요할 텐데 신속하고 정확한 패스가 무엇보다 필요한 양팀입니다. 방금도 이동희 선수가 침투하던 국현호를 바라보고 바로 로빈 패스 이렇게 넣어줬었는데요. 발에까지 닿았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터치가 박태원 골키퍼에게 향했었죠. 이광표는 아니고요. 김선우가 오른발로 넣어줬습니다. 네. 헤더 높이 뜬 공 걷어내는 정상규. 아 지금 날카롭다. 박태원 골키퍼가 여유롭게 잡습니다. 네. 이 김선우의 오른발이 날카롭게 흘렀는데 다행히도 뭐 시흥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수비 선수가 모두 스리톱을 바꿨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그 스리톱이 시흥 시민 축구단이 전반전에 보여줬던 공격과 같아질지 아니면 달라질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이 대전항구철도, 화면 왼쪽이 시흥 시민 축구단입니다. 드업을 즐겨 쓰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로빙 패스 전방으로 헤더 뒤로 올렸고요. 연결이 자, 됐습니다. 이창호 다시 한 번 헤더 박산 쪽인데요. 정상에 들어갔어! 시흥시민에는 손흥민, 이창훈이 있었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가 역시나 시흥시민축구단의 소니로 거듭나고 있고요. 지금도 앞선 장면에서의 전개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3개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정상규가 다시 한번 어시스트를 쌓았고요. 이창훈이 다시 한번 리그에서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네. 스코어 1대0. 아, 이 정말 이 정상규와 이창훈 이 두 명의 선수가 원투를 주고받는 과정이 너무나도 깔끔했고요. 네. 그리고 이창훈 선수가 이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장면. 이번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 K4 리그를 폭격했던 이창훈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선수인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4 리그를 정복했었던 이창훈 이제 K3 리그를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아, 이 패스 너무나 정확했었고 이창훈의 마무리도 너무나 깔끔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 정상규 선수와의 호흡이 너무나도 좋았고요. 아 쉽지 않은 바운드였는데 정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창훈 선수입니다. 또 이 소니의 이 카메라 세레모니까지 네. 카메라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균이 준비하고 있는 시흥의 스로인입니다. 박산 쪽 멀리 던져줬는데요. 헤더 자, 뒤로 올렸고 세컨볼! 김진현의 마무리 높게 떴습니다. 오늘 경기 김상균 선수의 롱스윙 능력이 정말 출중하네요. 네. 지금도 세컨볼 상황에서 혼전 상황이 발생을 했고 마지막 순간에 조금 바운드가 튀면서 김진현 선수의 킥은 조금 높게 솟고 말았습니다. 이창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플릭!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한 차례 직접적인 슈팅을 노려봤었던 시흥시민. 네, 지금도 오른발 각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약간은 중앙 쪽으로 몰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협적인 슈팅이 이 공 나가진 않았지만 시흥이 빼앗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시흥의 공격 서클 쪽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이동희. 아, 지금 속도 좋습니다. 직접 드리블하고 치고 나가 보는데요. 이창훈 쪽으로 자, 이창훈 좋아요. 이창훈 이창훈 오른발 슈팅 들어갔어. 이번 경기 멀티골 이창훈 다시 한번 해결사 자격을 증명해냅니다.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이창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스코어 2대0 시흥시민축구단이 대전의 홈에서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도 이창훈 선수 또 한 번 셀레브레이션 소니의 것을 차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창훈 선수가 완벽하게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 시흥시민축구단의 전형적인 패턴이 또 한 차례 나왔어요. 카메라 셀레브레이션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창훈의 골과 함께 이제 시흥시민축구단이 2대0까지 스코어 차를 벌립니다.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동희의 드리블 돌파 좋았었고요. 네, 지금도 이동희 선수가 시흥시민 선수들의 주목을 완전히 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창훈 선수에게 공간이 났고 여기서 이창훈 선수의 한번 접는 선택 그리고 마무리까지 슈팅의 정석을 보여줬던 이창훈 선수입니다. 수비 두 명 그리고 골키퍼까지 제쳐냈었던 슈팅 이창훈이 슬라이딩 세레머니 그리고 카메라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면서 자신의 오늘 경기 멀티골을 자축했습니다. 네. 시흥의 공격 김진수가 처리합니다. 헤더 뒤로 올렸는데요. 안상민 쪽 공 잡고 중앙 쪽 아크 정면입니다. 그대로 슈팅! 네. 골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대전도 이런 한 방이 있거든요. 교체 들어온 박성우 선수가 어느새 또 중앙 쪽까지 침투해서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만들어냈고 네 오른발 슈팅이 약간 뜨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시도였습니다. 궤적은 상당히 날카로웠던 박성우의 슈팅 또 교체로 들어온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또 크로스 노려볼 수 있는 위치
추격골을 원하는 대전 올라갑니다. 어우 뒤쪽으로 네. 올랐던 공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에서 골을 만들어내야 하는 대전이거든요. 지금 지공 상황, 속공 상황 모두 시흥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추격의 의지를 살릴 수가 있겠는데 네. 선수 그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걸리지 오 공간 쪽 잘 넣어줬어요. 부심 깃발 들리지 않았고요. 안쪽에서 올라갑니다. 네.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김상균의 디펜스. 여기서 또 김진을 돌파했었고 이 낮은 크로스 오성진의 약간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렇죠. 아 오성진 선수도 또 아쉬움을 삼키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교체에 들어와서 오른쪽 측면에서 오른쪽 박요한에게 전달됐습니다. 박요한 이제 캡틴이 됐는데요. 크로스 시도 올라갑니다. 오호! 네.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방찬준의 헤더. 방찬준 선수의 머리가 순간 빛날 뻔했거든요. 지금 박요한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에 날카로웠고 방향만 살짝 바꿔놓는 방찬준 선수의 헤더였는데 빛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었던 크로스 또 헤더 슈팅을 보여줘. 다이렉트 로빙 패스 끊겼고요. 헤더 높이 뜨면서 선수들 넘어졌고 송수영이 따냈습니다. 송수영 오랜만에 송수영!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아 순간적으로 앞쪽에 공간이 났을 때 송수영 선수가 이런 또 슈팅 기회를 나왔을 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임팩트가 정확히 걸렸는데 방향이 조금은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수비가 공간을 내주자 아무리 시도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장면입니다. 오른발 스텝! 여전히 공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이 일단 수비 성공해냅니다. 네. 오성진 선수가 득점을 거의 코앞에 뒀는데 오우. 여기서 박태현 골키퍼가 슈팅 경로를 잃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런 부분들이 체력도 물론이고 정신력적인 부분이 잘 무장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백현기 해설의 말씀이 끝나는 순간 양 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2라운드 대전항구철도 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0으로 시흥시민축구단이 승점 석점을 얻어갑니다. 네.